안녕하세요. MC강대입니다.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죠. 그래서 그런지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만 봐도 크리에이터를 현재 도전 중이시거나 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딱 시작하면서 저한테 꼭 물어봐요. 야,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말을 못하겠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야, 유튜버인데 말을 못한다. 그럼 이거 못해야 되나요? 아니죠. 제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MC강대. 자,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을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유식한 표현 할게요. 이 말은요, 내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를 말합니다. 아, 야, 어, 여, 아빠, 엄마, 배고파, 이런 걸 말하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대화가 충분히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어린 때 엄마, 아빠 이렇게 했던 거,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10년, 많게는 20년, 30년, 40년 동안 말을 하는 트레이닝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하시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그 풍경이 달라져서 그래요. 이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얘는 말을 해도 뭐 대꾸도 안 해줘요. 질문도 안 해주고 반응도 안 해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되겠죠? 이 풍경을 익숙한 풍경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카메라가 됐던 이 핸드폰이 됐던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데 쓰는 것을 준비하셔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말하세요. 그리고 촬영처럼 느낌 나게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게 익숙한 풍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체를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이 아니라 대화의 한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 있죠. 풍경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셀카 모드로 찍으시면 안 돼요. 이 셀카 모드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가 말을 하는 상대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대편, 여러분들의 모습이 안 보이게끔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하셔도요, 편안하게 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MC광대. 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마 지금도 겪고 계실 거예요. 촬영을 끝나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머릿속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해야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는 법을 소개를 한다고 칠게요. 라면은요, 진짜로 물이 딱 끓었을 때 그때 라면을 딱 넣은 다음에 살살 저어가지고 후루룩 먹는 게 진짜 맛있죠. 자, 여기서 라면을 어떻게 끓이고 물 높이는 어떻게 맞추며 어느 타이밍에 놓고 어떻게 휘젓고 어떤 식으로 먹어야 맛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정보 전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걸 쓰세요.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부분들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정한 것들을 갖고 그대로 읽으면서 촬영하십시오.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어색함은 조금 익숙해지면 없어져요.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이 타인에게도 정확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MC강대였습니다.